오는 시간이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라면, 지금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생각하기 싫겠지만,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지금도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나도 이 시간 설교하는 게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거부할 수 없이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얼마나 빨리 다가오느냐 늦게 오느냐 차이가 있을 뿐, 여기 어떤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상집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고인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고 위로하러 왔지만 여기는 우리들도 오늘이 최후의 날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런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 해도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가? 부끄러움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학과 종말론은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미래학과 종말론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미래를 말하는 근거가 달라요. 미래학은 과거와 현재를 기초로 하여 미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시대 변화의 흐름을 분석하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미래학입니다. 반면에 종말론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미래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미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미래학과 종말론은 때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미래학은 오늘부터 미래를 내다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봅니다. 이에 비해서 종말론은 미래로부터 오늘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래를 믿고 그 자리에서 오늘을 거꾸로 바라보는 게 이게 종말론입니다. 오늘의 주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미래학은 다가올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에 비해서 종말론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메시지로 던져줍니다. 그렇습니다. 종말론은 미래학과 확연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자리에 서서 오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으로 미래를 말하고 오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바울이 당시 로마 교회에 선포한 종말론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들어야 할 소중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시기를 아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을 문법적으로 번역하기가 아주 난해한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NIV 성경 같은 데 보면 and to this understanding present time,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알고 살아라. 우리가 항상 이러한 자세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시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의 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임하시게 될 종말의 시기를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시기가 더 가까워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 종말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이라면, 개인적인 종말은 오늘이라도 여러분이 죽음을 만나면 그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도 내일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거예요. 나는 요사이도 우리 멀쩡했던 성도들이 암병이라고 지난 목요일 날도 어떤 보고 들어오는데 그분도 나이가 많지 않은 남자 집사님이 암 3기다. 그래서 수술은 불가하고 항암 치료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너무 흔해 빠진 게 암인데 툭 하면 암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심할 수 없어요. 나도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 발병될지 모르고 언제 확진받을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는 거, 이걸 제대로 알고 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말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종말적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나의 종말의 자리에 서서 오늘을 돌아보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조차도 미래학의 관점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될 텐데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미래까지 계속 유지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허망한 일에 매달리며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란 말인데 단순히 연대기적인 시간 자체가 아니라 계절 등과 같이 어떤 특성을 가진 시간을 의미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의 흐름 속에 시간이 흘러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나라가 완성될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내다보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수완이 다 돼서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고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 날이라면 주님 앞에 떳떳해요? 당당해요? 자신 있어요? 뭐라고 어떤 보고하고 싶습니까? 그냥 애 낳고 돈 벌고 먹고 살고 아침 저녁으로 화장실 가고 뭐 이런 거 하다 왔다고 할 겁니까?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의 주어진 생명 속에,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보고거리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기를 아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이 가까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순간이든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든 그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며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지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원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봉사와 헌신하는 게 마지막이고 마지막 찬양이라면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라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암병 걸리지 않았어도 심장마비사로 갈 수도 있고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각종 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이건 현실적인 문제고 현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이 내 생 마지막이라고 할 때 주님 앞에 어떤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긴장감과 긴박감을 가지고 산다면 그럭저럭한 그런 신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어떡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영광 위에 살까 몸부림치겠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1절 말씀에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잠을 깨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깰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잠에서 깬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쫙 말씀을 하시고 나서 25장 1절로 13절에서 열처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열 사람의 처녀가 있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더라. 그러니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오므로 모두 잠들었더라. 그러다 갑자기 외침이 들리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외침 속에 눈을 번쩍 뜨고 신랑을 맞으려고 등에 불을 밝히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밝힐 수 있었지만 등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밝힐 수가 없어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구워달라고 했지만 구워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시장에 가서 파는 자들에게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혼인잔치 문은 닫혔더라. 문을 두드렸지만 더 이상 열리지 않았고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박탈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더디어 오신다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창창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방심하고 태만하고 게으름에 빠졌었는데 갑작스럽게 홀연히 느닷없이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홀연히 갑작스럽게 여러분을 불러갈 수 있습니다. 멀쩡했던 내 건강에 이상주의가 생겼는데 손 쓸 수 없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내 영혼 불러갈지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미리 정해 주었다면 그때까지 버티다 고 임박해서
노력하면 되겠지만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의 때는 헬라어로 오라라는 말인데 몇 시가 되었다고 말할 때의 시를 말합니다. 몇 시? 지금 9시 54분. 이게 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잠은 영적 윤리적 잠을 의미하는데 생각 없이 이 세상의 육신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 몰두하게 될 때 신령한 일 등을 등한시하고 잠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태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신령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성도는 한번 깨어서 믿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때로 잠에 도취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깨워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생활을 통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꾸 깨우임을 받는 거예요. 잠들어서 안 일어나는 사람들을 깨워요. 나도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손주들이 누워 자다가 어떤 데는 늦잠을 자고 얘들아 일어나라, 지휘야 학교 갈 시간이야, 빨리 일어나, 자니야 하유야 일어나, 옷 갈아입고 이제 유치원 가야지. 깨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일어나려고 그러죠. 그래도 시간 되면 깨웁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벌써, 그 말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요, 지금이 바로 급히 빨리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가장 적합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늘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고 늘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실현되는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가까워졌으므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12절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라 고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그리고 일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외출복으로 또 갈아입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옷을 몇 번씩 갈아입을 때도 많습니다. 뭐 맨날 그러니까. 새벽에 입었던 옷이 낮에 일상생활에 또 다르고 또 어떤 모임에 갈 때 입는 옷이 또 다르고 수시로 옷을 갈아입어요. 어제도 결혼식장에 축복기도 해주러 갔을 때는 빨간색 톤의 넥타이를 맸다가 바로 부랴부랴 또 초상집으로 옮겨가면서는 까만 넥타이를 자동차 안에서 바꿔매고 이러면서 움직여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이란 이렇게 옷을 잘 갈아입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로마의 대장군이 입는 갑옷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옷이고 이 갑옷은 적으로부터 화살과 창을
막아서 대적의 공격을 막아줌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데 유익한 장구가 갑옷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의 대장군이 입는 이 갑옷은 영예와 권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누더기 더러운 옷들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옛날 구습을 버려야 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가구와 새로운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의 옷이 바뀌어야 하는데 새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옷을 입고 번쩍번쩍 빛내고 성도의 본분과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하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 것을 요구하며 근신하고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오는 줄 알았으면 잠자지 않고 지켰을 것이다. 그런데 도둑이 예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몇 시쯤 당신 집에 도둑질하러 갈 거야 이렇게 예고해 주고 오지 않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 집이 비어 있을 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오는 게 도둑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했어요. 주의 날도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날마다 의롭고 깨끗한 행실로 주의 날을 예비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없는 삶을 청산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말만 예수 믿는 사람, 말만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불신자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벗어던지라는 거예요. 누더기 옷, 더러운 옷, 게으름의 옷, 방심의 옷, 태만의 옷, 이런 누덕누덕한 옷들을 벗어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겁니다. 한 해가 막바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배의 진정성이 살아날 것이며,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사명을 찾을 것이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자랑 같지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하루 종일 저는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뒤에서 앉아있으면 기도회를 시작할 때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내 아내 보고, 여보 나 도저히 못 견디겠다, 내려가서 누워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인도에 하는 장준택 목사님 보고 축도해서 마무리해서 보내라고 해라. 그러고 도저히 궁뎅이가 떨어지지 않아서 못 일어났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온종일 회사 사업장 치열한 경쟁 속에 가서 힘들게 일하고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겠다고 기도하는 몸부림을 볼 때 차마 내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럴수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맡기라고 했던 목사의 입에서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눕는다는 자체가 양심이 허락이 안 돼요. 양심이. 그래서 버티고 앉았다가 기도회를 바톤받아 인도하고 마무리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셨든지
그렇게 두통이 심하고 힘들었었는데 기도에 인도하는 순간에 깨끗이 가시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식으로서 내 양심이 깨어있는지 내 신앙의 삶이 깨어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얼굴만 번지르르하게 화장품 발라놨지 옷은 지금 온갖 누더기 옷이야. 더럽고 추악하고 흉악하고 이런 옷들을 걸치고서 얼굴만 그냥 뺑기 바르고 멀쩡한 척에 앉아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 이걸 탈피해야 됩니다. 이 옷 벗어 던져야 됩니다. 이 옷이 꼬질꼬질하고 더럽고 추악하면 이것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 더럽혀졌던 구습, 잘못된 행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새해는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환경을 총동원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 멋진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는 좁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이 길은 주님,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 그날까지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